자, 여기 24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넓네요. 육안상으로도 이렇게 보셔도 넓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치 채널 박민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목포 현대 3호아파트 4차 24평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권영태 팀장님께서 계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개를 또 해도 되나요? 네. 현대 3호아파트 4차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태 팀장입니다. 여기는 24평인 거죠? 네, 24평입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5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포함했을 때 5천대 가격대가 있고요. 이제 인테리어를 포함했을 때 이제 5천대가 살짝 넘어가는 가격대도 있습니다. 거실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20평대하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평대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는 아마 이게 체감이 조금씩 틀리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4평 정도가 더 큰 평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치를 들어가는 거는 지금 TV 들어가는 쪽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층이었고요. 24평 같은 경우는 지금 12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소파를 놓는 자리.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쪽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20평대는 아까 여기 지금 소파 있는 부분과 이제 냉장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까웠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공간이 좀 더 넓게 빠진다는 게 요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왔는데 24평은 24평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 차이가 꽤 크네요. 거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예. 숨겨진 공간 창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고는 네. 어디 있나요? 창고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화장실 바로 옆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네. 역시 도배 장판이 되어 있고요. 네. 걸레받이도 따로 도색을 하셨고 이쪽에는 뭐라고 하나요? 몰딩이라고 하나요? 몰딩이라고 하죠. 예, 네. 몰딩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TV랑 TV다 이런 것들은 다 옵션이 아니죠? DP용입니다. DP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제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예. 네, DP용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다 받고 싶으실 거예요. 네. 소파가 아까도 3인이 있었나요? 네, 3인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겁니다, 이건. 아, 네. 소파도 크기가 큰데 옆에 공간도 더 네. 넓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방 한번 네. 보시죠. 아, 일자형 주방인데 일자형 주방도 아까보다는 살짝 넓어진 느낌입니다. 아까 20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무장이 이제 문이 3개였죠. 근데 여기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칸만큼 더 넓은 거네요. 네, 더 넓어진 겁니다.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열게요. 예. 공간은 이 정도면 일자형 주방에서는 정석 플레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이 아까처럼 큼지막하게 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삼국탑이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인조대리석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조대리석이고요. 벽면은 타일로 해서 청소가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후드가 있고요. 하부장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이 한 칸만큼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용도실 둘러볼게요. 네. 아, 다용도실도 이 바구니만큼 더 넓네요. 다용도실은 아마 크기가 크게는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똑같이 세탁기 들어있고요. 네. 보일러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도 역시 DP용입니다. 네.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침실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체감하기에는 꽤 네. 넓어 보여요. 아, 책상 오른편에 있는 공간이 아까보다 두 배 정도는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붙박이장도 되어 있죠. 여기는 다른 게 그겁니다. 네. 20평 때는 붙박이장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4평은 붙박이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작은 방에. 문 한번 열어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뭐 엄청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정리하기가 좋죠. 그리고 좋은 게 그거죠. 일단 매립형이라는 거. 아. 매립형이다 보니까 이제 방 구조에 크게 영향을 안 주진 않아요.
방은 방대로 쓰면서 네. 공간까지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창고하고 욕실 그 다음에 안방 둘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여기가 창고가 또 있군요. 네, 여기가 창고입니다. 자, 20평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20평은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벽이었거든요. 네. 기둥처럼. 근데 여기 24평은 이쪽을 창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는 똑같네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화장실은 크기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면. 네. 역시 변기, 세면대, 네. 그리고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는 해바라기 수정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선반형으로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제 뒤에는 코너 선반까지 네. 코너 선반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창 한번 열어볼게요. 네. 같은 회사인가 봐요. 똑같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단가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큼직큼직하게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둘러보겠습니다. 안방으로 가시죠. 네네. 네. 네. 깊이가 똑같습니다. 네. 아까 정사각형 형태의 네. 네, 크기였거든요.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이쪽으로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이 사이의 공간이 좀 더 넓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넓은 창이 있고요. 네. 뒤편에는 네. 발코니가 네. 있습니다. 일단 여기 트럭부가 좀 있다 보니까요. 밖에도 더 잘 보이고 여기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4평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20평대와 24평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20평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작은 공간에서 공간 활용을 잘해서 이제 가구수가 아니면 네, 가족들이 좀 적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가장 좋으시고요. 24평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을 20평대보다는 뭐 창고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붙박이장에 하나 더 들어갔다든지 이런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잘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배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